15대 11, 다시 15대 13, 15대 10. 세트 스코어 2대 1이고요. 이제 4세트 응웬 선수의 선공입니다. 박정근은 승부치기로 가야 되고 응웬은 이번 세트에서 끝을 맺어야 되고요. 초구. 자, 오, 이번 두 선수 모두 예. 초구에 대한 자신감이 100% 성공이에요. 네. 예. 첫 득점을 뽑아내고 있는 응웬. 돌리기. 오늘 실수가 몇 번 있었어요. 네네. 돌리기. 자, 이번 공격도 회전력을 끝까지 잘 전달해야 돼요. 그렇죠. 옆돌리기 성공. 1적구 빨간 공이 조금은 많이 내려왔는데 자, 코너에 진입하면은 왼쪽 상단에 내공이 진입하면은 자, 하얀 공 맞고도 지금 바깥 돌리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은 넉넉한데요. 꺾여 오나요? 꺾여 오나요? 아, 좋아 보여요. 좋아요. 예. 자, 가볍게 3연속 득점. 이렇게 조금은 애매하다 한 배치에서는 응웬 선수가 확실한 지금 2-3 쿠션 가서 그 위치를 확실하게 점검을 했어요. 예. 자, 대회전인데 짧게 6 쿠션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5 쿠션에서 바로 2적구를 찾아갈지. 자, 6 쿠션으로 공략했어요. 자, 자. 빠져나갈 공간이 없죠? 어중간해요. 아, 이거 안 닿았군요. 예. 네. 야, 저게 빠져나갈 공간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응웬 선수가 조금은 고민이 들어간 거예요. 네. 아. 자, 자, 안으로 돌렸는데 짧게 진행돼요. 아, 짧아요. 진짜마자 등을 돋보였어요. 네. 예. 박정근. 자, 살짝 내공이 끌리면서 그만큼 두께 작은 미스가 있었습니다. 예. 응웬의 두 번째 이닝. 자, 시원하게 밀어서 단장 단으로 되돌아옵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아하. 자, 미세하게 키스가 나면서 바깥 돌리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이제는 박정근 선수 조금은 차분함을 유지해야 돼요. 자, 자, 와. 네. 자, 일단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투바운딩 밀어치기 좋습니다. 바깥 돌리기 좋아요. 득점. 2점.
두께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배치인데 옆으로 돌렸습니다. 좋습니다. 동점. 오, 흐름이 살짝 박정근 선수에게 가는 것 같아요. 이 접구도 어느 정도 완만하게 지금 맞아주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은 승부치기를 혹시 간다면은 네. 아직까지 실수가 없었던 초급 배치이다 보니까 박정근 선수 박정근 선수가 성공이죠.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전제 조건은 이번 4세트를 가져가야 된다는 점. 그렇죠. 실패. 조금 더 브릿지를 유지해 줬어야 되는데 자, 살짝 비틀리면서 큐를 들고 말았어요. 자, 너무 브릿지를 빨리 풀었어요. 자, 머리로는 예. 돼요. 근데 손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순간 내 왼손이 브릿지가 풀리고 말았습니다. 자, 동점 상황에서 세 번째 이닝 출발합니다. 응우엔. 오, 역시 실수가 나와요. 네. 익스텐션을 장착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세가 상당히 먼 부분 조금 아쉬움을 남기고 들어갑니다. 네. 지금 이 두께라면은 코너에 진입했더라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 두께였습니다. 자, 빨간 공 왼쪽으로 바깥 돌리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 자, 얇게 출발해야 되는 부담감 그리고 키스가 있어요. 자, 그 타이밍을 빼기 위해서는 밀어치기도 있는데 복잡합니다. 타임아웃. 득점을 위해서는 산 넘어 산이에요. 키스를 빼면은 각도가 어렵고 자, 차라리 오른쪽으로 회전을 역회전을 사용해서 조금 많은 두께로 가는 것도 바깥 돌리기 나쁘진 않아요. 자, 일단은 밀었어요. 여기서 이제 빨간 공과의 키스는 배제시켰고 네. 각도가 안 나오죠. 안 나오네요. 네. 예. 키스는 잘 뺐습니다. 자, 키스라는 어떤 이 장애물 앞에서 고심이 많았었던 박정근 선수인데요. 그렇죠. 거의 코너까지 내공이 진입을 했어야 되는 바깥 돌리겠어요. 네. 이렇게 많은 두께로 출발하면은 투쿠션에서 내 회전이 작용이 상당히 커지는 과정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작은 실수 나왔습니다. 장웬 키스를 뽑아냈었고요. 다시 한 점 앞서 나갑니다. 네. 자, 하얀 공이 위치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네. 가스로 키스 모면하고 득점이 됐지만은 자 다음 배치가 하얀 공이 과연 장 쿠션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느냐가 관건인데 아 애매합니다. 넣어치기는 조금 애매해요. 걸어서 장장 단으로 가야 돼요. 자 밀었어요. 자 이거는 심판도 지금 애매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애매하게 지금 상황이에요. 네네네네. 지금 응우엔 선수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지 않고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들어갔다고 봤는 것 같아요. 지금요. 자리로 들어갔어요. 예. 응우엔 선수가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는 투 쿠션으로 봤군요. 네. 예. 자 장장이 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클럽에서는 목소리 크신 분이 무조건 이깁니다. 본인은 원뱅크 분명히 넣었다. 네. 근데 상대 선수는 안 들어갔다. 그러나 목소리 크신 분이 거의 다 이기더라고요. 자, 심판은 콜 했거든요. 바로 사인 보냈어요. 네, 예. 응우엔 선수가 자진해서 들어갔습니다. 네.
박정근. 자, 지키고 말았어요. 자, 좀 더 힘을 빼줄 필요가 있었는데 살짝 찍히고 말았습니다. 자, 한 점 차. 자, 이제 다섯 번째 이닝입니다. 응우엔 한 점 앞서 있고요. 자, 몰라요. 지금 이 부분까지도 응우엔 선수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올라옵니까? 올라와요. 올라오다 말아요. 아, 자, 진짜 아깝네요. 그렇게 세게 쳤는데도 내공의 힘이 약했어요. 네. 더 이상 뭐 세게 공략하기 좀 어려웠었고요. 그렇죠. 여기서 더 세게 치면은 내공 튀어나갑니다. 그렇죠. 야, 마지막에 올라오는 길. 자, 한 바퀴만 돌아도 들어가는 거였는데. 그렇죠. 간절하게 원하는 응우엔 선수인데. 네. 맞지 않았습니다. 박정근. 옆 돌리기. 좋아요. 동점. 자, 회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두꺼운 두께를 이용해서. 자. 대회전. 자, 조금은 접전이 예상되는데. 자. 자. 아, 부족해요. 힘이. 야. 됐어요. 아, 이거 다 왔군요. 자. 아, 붙었다라는 판정이에요? 네. 야, 희비가 엇갈리네요. 직전의 응우엔과는 다르게 지금 이적에 붙었습니다. 정말 힘 조절 기가 막히네요. 아, 붙었네요. 예. 네. 자, 오늘 박정근 선수 안으로 작게가 잦은 실수가 있었는데. 네. 자, 그 실수를 다 잊어버리고 이번에는 성공해야 돼요. 회전 다 주고 절반 두께 그리고 툭 던져만 놓으면 돼요. 힘 들어가면 안 돼요. 됐어요. 네. 안으로 돌려서 마지막 올라옵니다. 3점. 3연속 득점. 자, 고민이 많은 배치인데 옆돌리기 바로 얇게 출발해야 되는데. 오. 아하. 실패하는 박정근. 조금 더 많은 두께로. 자, 원쿠션에서 꺾여오는 그 느낌을 전달했지만은 아, 너무 얇았어요. 조금 더 원쿠션 설정을 멀리 해줘야 되는데. 자, 기회를 맞은 응우엔 선수. 응우엔. 밭으로 돌렸는데 살짝 닿았습니다. 네. 자, 3뱅크. 자,
횡단도 빨간 공 오른쪽을 맞춰서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자 장장 단으로 더블 쿠션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뱅크샷을 많이 시도했던 응현 선수도 역시 4세트 오니까 조금은 소극적인 초이스를 하게 됩니다. 자 횡단으로 가요. 횡단 밀렸어요. 안 들어갑니다. 자 확실한 일접구 두께 키스는 못 면했지만은 내공에 살짝 밀리는 과정에서의 작은 오차가 있었습니다. 자 6대5 한 점 차인데요. 박정근 선수의 여섯 번째 이닝. 짧은 바깥 네, 돌리기 성공. 좋습니다. 대공이 쿠션에 조금은 붙어 있었지만은 박정근 선수의 깔끔한 스트로크로 만들어낸 바깥 돌리기 좋아요. 노란 공 오른쪽으로 핏겨치기 길게도 있고 왼쪽으로 네. 장장 단으로 자 오른쪽 회전을 줬다는 것은 얇게 바깥 돌리기를 가겠다 그도예요. 자 이 키스가 관건인데 키스가 그렇지. 나왔습니다. 조금은 아 두께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될 출발 각도였는데 네. 너무 많이 일단은 일접구가 움직이고 말았어요. 그렇죠. 자, 응우의 선수의 이제 7이닝째. 현재 2대1로 세트 스코어 앞서 있는 응우의 선수입니다. 네, 득점. 확실한 득점을 만들기 위해서 자, 강력하게 짧게 시도된 바깥 돌리기. 네. 자, 이제는 두 선수 모두 1점 1점이 간절함과 절실함이 계속 묻어날 겁니다. 자, 왼쪽으로 길게 단장 단으로 자, 이 또한 밀려있는 각도이기 때문에 회전을 조금은 사용해야 돼요. 엄청납니다. 네, 동점, 네. 동점샷. 자. 정말 기가 막힌 세워치기입니다. 자, 7이닝째 동점 만들었던 응우엔. 오, 야, 이거 몇 번째인지 모르겠네요. 자, 가스로 안 맞습니다 지금은요. 얇은 두께를 맞추면서 원쿠션에다가 내공을 살짝 찍었어요. 그만큼 각도를 크게 만들겠다. 자, 짧아질 수밖에 없는 출발 각도였지만은 아 그러나 너무 강력하게 원쿠션에서 내공을 뱉어내는 힘이 전달 많이 됐습니다. 네. 자 이번 4세트도 뭐 접전입니다. 7대 7. 박정근 현명한 선택이에요. 자, 들었습니다. 자, 와 네, 득점. 조금의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완벽하게 일접구 두께를 성립하면서 자 그리고 중요했던 부분은 박정근 선수가 내공의 힘을 부드럽게 전달했던 밀림을 끝까지 유지하는 속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렇죠요. 밀려, 밀려, 밀려. 오우. 자, 집중력 대단한데요, 박정근. 네. 10점째에 먼저 도달합니다. 자, 살짝 끌림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예상했지만은, 자, 그만큼 회전력을 다 주지 않고, 살짝, 맥시멈 회전을 조금은 뺐어요. 다시. 자, 벗어나네요. 이번 실수 정말 큰데요. 자, 작은 아쉬움으로 또 자리에 들어갔는데. 축구 시장 코너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빗개치기예요. 들어갔어요. 네, 다시 추격. 10대 8까지 따라갔습니다. 많은 하이런은 나오지 않지만은 이렇게 1점 1점 만들어내는 과정이 두 선수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네, 피 말리는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승부처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예. 3뱅크 한번 시도합니다. 들어가면 동점. 쉽지 않은데요. 자, 아, 오, 얇아요. 너무 얇게 맞았죠. 승부를 걸었던 응우엔 선수인데 뱅크샷 실패. 자, 조금만 더. 대략 약 한 40, 자, 40점 한 5 정도 떨어져야 되는데, 조금은 짧게 진행하면서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5점 남았습니다, 박정근. 바깥으로 돌렸고, 들어갑니다. 네. 건드리면서 11점째. 내공의 속도가 빠지면서 살짝 짧아지는 과정이 있었지만은, 자, 조금은 위태위태 했지만은, 가까스로 얇게, 좋습니다. 이번에 빗겨치기. 이적구 위치가 워낙 좋아요. 자, 연속 득점. 자, 빨간 공 오른쪽으로 장장 단으로 가는 더블 쿠션이 있고, 자, 왼쪽으로 빗겨치기 길게는 조금은 키스도 있고, 각도 잡는 과정이 어려워요. 자, 승부치기로 가야만 하는 박정근 선수인데. 그렇죠. 자, 일단은 밀렸는데. 자, 아, 통과하고 그냥 나옵니다. 지금 이런 공격은 3쿠션 내지, 자, 마지막 장쿠션까지 확률을 보고 이 공격하는 패턴이에요. 네. 자, 근처는 잘 보냈지만은 득점은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석점 남아있는 박정근이고요. 응우엔 선수는 7점을 뽑아내야 됩니다. 횡단. 강하면 안 내려가요. 네. 승부치기로 만약에 가면 선공이 박정근 선수이기 때문에 응우엔도 지금 장담 못하거든요. 그렇죠. 승리를요. 예. 본인도 두 번 다 성공했지만은 박정근 선수도 두 번 다 성공했어요. 그러니까요. 자, 승부치기를 가서 박정근 선수가 긴장감만
내려놓는다면은 이 승부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선 석점이 필요한 박정근. 좋습니다. 네. 옆돌리기 성공. 오, 이적구도 적당히. 네. 자, 적당히 터치됐습니다. 네. 바깥돌리기 바로 3쿠션으로 공략하면은 큰 어려움 없어요. 그리고 이 득점을 성공하면 다음 바깥돌리기 한 번 더 만들어집니다. 네. 바깥으로 돌렸고. 자, 많은 두께를 선택했어요. 아하. 자, 일단은 세포인트까지 갑니다. 네. 조금은 얇은 두께로, 자, 내공의 컨트롤을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확실한 득점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심각한 표정의 응우엔. 자, 이제 한 점 남아있는 박정근인데 들어가면 이제 승부치기로 갑니다. 선공은 박정근이 되겠고요. 그렇죠. 지금 굳이 빨간 공을 빼줄 필요가 없어요. 빨간 공을 선택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초이스고. 네. 아하. 괜찮아요. 다음 포메이션도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만큼 지금 내 점수는 마지막 1점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한 템포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또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면은 예.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박정근 머릿속은 지금 승부치기 먼저 가 있는 것 같고 한 점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이응현 선수가 들어갈 텐데 강하게 자 밀리나요? 밀려요? 밀려요? 야 와. 들어가네요. 네. 자 큰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구를 이렇게 잘 칠 수 있습니까? 자, 엄청난 지금 득점을 해낸 건데 네. 자 이번 공격의 관건입니다. 끌어서 바깥 돌리기 키스 빼야 되는 부담도 있어요. 자, 아 따라 붙어요. 밀렸어요. 아 그렇군요. 네. 상당히 까다로운 바깥 돌리겠습니다. 자, 결국 한 점 추가에 그쳤던 이번 열 번째 이닝이었었고 이제 다시 한번 박정근 선수가 셋 포인트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만큼. 키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두께를 많이 설정을 못했다는 부분 살짝 밀리고 말았습니다. 들어가면 승부치기. 네. 자, 빨간 공을 선택을 합니다. 아하. 자, 조금 더 냉정할 필요가 있는데 방금 빨간 공 원뱅크 걸어치기도 결코 쉽지 않았는데 자. 옆돌리기 지금 신중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응현 선수예요. 네. 자, 마지막 기회다 그런 느낌으로 지금 공격이 임할 겁니다. 자, 키스는 뺐고 이적구도 아, 빼요. 안 맞네요. 자, 계속해서 횡단이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글립에 손을 힘을 빼고 확실한 밀림을 전달했지만은 그 느낌마저 정답은 아니었어요. 박정근. 자, 됐어요. 승부치기 갑니다. 네, 이렇게 가면서 11이닝 만에 세트 스코어 2대2를 만드는 박정근. 기사회생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세트는 전부 다 잊어야 돼요. 이제는 박정근 없죠. 선수는. 네. 자,
본인이 잘했던 것만 생각하고 승부치기에 대한 집중을 해야지. 자, 안 됐던 부분들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해져야 돼요. 자,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접전이었습니다. 2-2. 4세트도 15-9 박정근이 가져가게 됐고. 자, 잠시 후에 승부치기로 이어가겠습니다.